말해보니래. 마스터 레이븐. 아, 빠이게 둘 다. 화면이 너무 빨개. 아, 죽었다. 하잉. 어퍼. 어, 이 악물고 벽을 안 가냐. 어. 라운드 3. 파이트. 2, 1. 어, 안 가네. 어쩔 수 없지 뭐. 왜야? 뭐임? 선충권 딜캐가 이상적인데 맞아. 백대시 없고. 앉았어요? 아, 뭔가 택프 갔는데도 이제 졸라 덤덤하다. 이제 오메가 복구하는 것도 이제 되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그런 경지에까지 와버린 것 같네. 헛, 둘, 셋. 이제 딱히 뭐 열심히 복구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든다. 아, 꽝. 아, 아, 컷킥 해볼까? 어? 어? 이게 월박 안 된다고요? 나한테만 월박 판정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시네. 아, 저거 천충권으로 좀 딜캐 해보고 싶다.
아 죽었네. 오오오. 어. 저거 오른손 스크류가 아니라 칼 가불기 내리찍는 거 그거로 했으면은 레드킬이었는데. 그게 데미지 더 있어가지고. 실수하셨네. 나짝나. 에보제펜 그러고 보니 얼마 안 남지 않았나? 가시는 분들은 또 철권팔 클베 테스트 하시겠네. 요시 있었으면은 부러울 뻔했는데 없어서 이제 안 부러움. 알리사나 레오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서 로켓 테스트를 해봤자 할 수 있는 캐릭이 없어. 그래서 별로 안 부러움. 뭐하세요? 지렸다. 이런 인정이지. 아. 내가 잽을 늦게 썼네. 왕집 갔다 오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저 토요일날에 갔는데. 이걸 가셨네. 근데 산바님도 이터널 리턴 유저셨던가요? 하시니까 가신 거겠지? 몰랐다. 아니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먹은 걸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아, 쏠랭하다요? 금요일에 가셨구나. 주말 확실히 쉽지 않긴 했어요. 좀 갈 시간이 주말뿐이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솔랭하다 걸렸다고요? 제 저질 다니엘을 보셨나 그러면? 저 다니엘 솔로에서밖에 안 쓰는데 졸라 못함. 말이 안 되는 손님이군.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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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슉. 시즌 6?
시즌 6때도 내가 단일을 했던가? 제가 몇 시즌까지는 시셀라밖에 안 했어가지고 솔로든 주커드든 시셀라밖에 안 했었는데 일정 그 뭐냐 그러다가 이제 셀로 뚜벅이인 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니엘로 갈아탔거든요. 아이 곤방와. 아 다이아. 아 지금 솔로 다시 다이아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 솔로 너무 토 나와요. 전 주커드 주력 유저라서 한참 덱깨 부릴 때는 주커드 데미가 간 다음에 할 거 없어가지고 솔로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다이아 구간에서 계속 갔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진짜 솔로 개노잼이어가지고 토 나와서 못 하겠어. 안 그래도 솔로 모드 개노잼인 거 그냥 하고 있는데 뚜벅이라서 열받을 바에는 그냥 잘 칠 수 있는 사기 캐릭으로 하자 해서 박 갈아탄 게 다니엘이었어요. 나비를 벽에 고정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핀이 필요하지. 내 도구를 보여주라. 아니 뚜벅이에 병 못 넘는 캐릭이 솔로에서 너무 불리해요. 억가당할 때 살 길이 없잖아. 아이 곤방과 듀커드면은 모르겠는데 솔로면은 그냥 이동기 사기고 2턴 확실히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좋아요. 주커드면 조합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캐릭터 고르면은 되는데 솔로는 진짜 그냥 짱먹는 캐릭터가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사기 캐릭터 하는게 이득이에요 솔로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솔로 노잼이어서 안하는 거고. 아, 레오 독일캐요. 솔로를 하는 사람의 잘못? 네, 솔로를 하는 사람의 잘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습관인 듯? 렌듀? 렌듀 그거 처음이 어려울 뿐이고 하시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냥 팀원 욕만 존나.
뭐예요? 저요? 아, 그 뭐냐, 옛날 시즌 말씀하시는 거겠네. 지금은 잘 안 해요. 아, 두세 시즌 전이니까 옛날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같이 하던 사람 다 접어가지고 이제 저 이제 랭커드밖에 안 돌려요. 고로 저랑 듀오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뭐 티어 차가 많이 나니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지 이 콤보는? 아, 존나 아깝다. 요즘은 무슨 캐릭 하십니까? 로지 안 하시면은 로지 듀쿼드에서는 꽤 좋은데 솔로맨 몰라도 아 타질이 타질이 개사기 같던데 아, 결국에는 뚜벅이잖아요. 벽도 못 넘고. 그러면 사이킬이 아니에요. 솔로는 무조건 이동기 좋고 벽 넘어야 돼요. 아, 솔직히 그런 게임 질 때 스트레스라던가 뭐 그런 것도 성능이에요. 아, 로지는 또 그리고 리치 상성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듀커드면은 그게 보완이 되는데 솔로면은 답이 없다고. 아, 레아 했는데. 아, 원래 솔로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님분유런 축에도 이번 시즌에서 듀커드 위주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가 만악의 근원이라니까? 존나 예술이네. 아 좋아. 환기되고 있어.
아 이렇게 되냐? 네, 그렇죠. 맞아요. 아! 아, 왜요? 친초가시려고요? 그게 산바님인 줄 몰랐어가지고. 닉네임 말씀해주시면은 친추 받을게요. 아. 어쩐지. 닉네임 3박 그대로셨어요? 내가 빡겜하고 있었어서 그랬나? 신축 거부라도 했을텐데 기억이 안나네. 미치겠네. 콤보를 못 넣냐. 야, 헬로. 아이 추웠네. 미션 컴플릿. 타지야 아직도 상대법 모르는데. 이해가 안 가, 캐릭이. 가 그 벽이잖아요. W가 벽이고 그 밀어내는 거는 뭐예요? Q 사타가 밀어내는 건가? 야, yeah, thank you and hello. 에. 아, 바가 차는구나. 에. 아, 네 개가 차면은 밀어내는 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였구만. 알겠네요, 대충. 그러면 상대가 그게 타지야 상대할 때 칼 네 개 차 있는 거만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 거였구만. 아. 아, yeah, you missed it.
아, 레어 공참각 판정은 참 묘하단 말이야. 아, 설마 조졌나?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결국에는 상대법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 장르류의 게임 캐릭터를. 뭐 스택이 차있다? 그러면 안 싸워주는 게 제일 맞는 거고. 뭐. 말에 겁나 세죠, 원래. 'After Tekken 8 release, 'That's very far future. So not sure. 아, Why don't you play Maven? 아, because of you guys like keep requesting other characters. 와, 오케이. 알아버렸다. 저 패링 조지는 법. 레이우롱이요? 레이우롱 사기예요. 요시도 사기고 사기 아닌 캐릭이 없잖아요. 이엠, why don't you play Lay? 이엠, please Lay. 이엠, please Kuni. Why don't you play Kazuya? Devil Jin. That makes me really annoying and don't wanna play those characters. 4. Also make me hate those characters. 야. Yeah, I know. 스페셜리 레이 플레이어스 kept requesting play Lay. So I posted on my YouTube channel community. 아, 오케이. 우소선이 보이거든. 'That's such a random character. 'I don't know why, but especially lay players kept requesting me play lay.
I'm musician should play Lei Oolong. EM please Lei, why don't you play Lei? Lei Oolong is similar with Yoshimitsu, so you should play Lei. But you know what? Lei is definitely different character with Yoshi. He isn't similar with Yoshi. His playstyle is really different from Yoshi. So, when I posted that on community, some comments was like, you hate Lei Oolong? Then you hate Jackie Chan? Why I hate Jackie Chan? Ah, okay, 좋아요. Hate Lei Oolong doesn't mean hate Jackie Chan. Why does that guy think about that? Think like that? I don't know why. So anyway, after that, there's no more request Lei Oolong, so yeah. That was good ending. Coaching lessons for Yoshimitsu? Watch high level Yoshimitsu's play, including me. That's really helpful. Request Low and Kunimitsu? Ban. K.O. Das war knapp. Highlights. But that's just highlight videos.
하이라이트 클립스. 레오가 진짜 타격감 때문에 레오를 해요, 저는. 타격감만큼은 진짜 훌륭하잖아. This match? Yeah, I'll upload. 예. Round 3. At this point you just need to play Mokujin to satisfy everyone. Play Mokujin. 아이고. 아, did you know? In Tag 2, Moku Yoshi can't do flash combo because down 2-2 after flash doesn't work when we play Moku Yoshi. So we couldn't do flash combo with Mokujin. Speaking of Mokujin, I really hope Mokujin come back in Tekken 8. Wow, 저 개사기 중단 오랜만에 맞아본다. 클라우디어 어셉 들으려고? 아, 포그 스탠스. Yeah, it works, but... That stance can't do bound combo either. Play 1 plus 2 doesn't make fly higher like Tekken 7. KO. Round 3. Fight. So we can't do bound combo either. Seems Mokujin is taller than Yoshi. That's why Mokujin can't do flash combo. Final round. Fight.
The best fun situation is Yoshimitsu and Moku Yoshi team. When I play Mokujin and Yoshimitsu team and Mokujin become Yoshi, that's the best situation.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Or becoming opponent's character. Then that will be a mirror match and win. Then it's really fun. When I play solo Mokujin in arcade, opponent chose Lily. And my Mokujin became Lily. So we did mirror match and I won. That's the best situation. Okay. 태그 투 때? 저 태그 투 때 하나밖에 안 했어요. 요시 알리사밖에 안 했어요. 사실상 원챔러였지. 원챔? 원킬링 유저였지. 난 롤도 안 하는데 뭔 챔이야. 아, 실험체 그거 너무 입에 안 달라붙어요. 그냥 캐릭터라고 하고 말지. 아, 실험체 너무 입에 안 맞아. 원캐도 너, 안 붙나? 그런가? 라운드 1. 원챔이 너무 원챔 미만 잡이긴 해요. 그게 제일 입에 잘 붙잖아. 원챔이란 말 자체가 너무 사기야. 태그2 에뮬레이터? But I want a real Tag 2 on Steam. 아이 노 they will not do that, but I really hope they release Tag 2 on Steam. Or 6BR. Queen. Ah, Leo, 너무 재밌다. 이렇게 뻥뻥 터지면서 게임하면은 정말 재밌는 캐릭인데. 요시로는 느낄 수 없는 재미라고 이게.
얼마나 시원시원해. Maybe in 30 years. 야, yeah, most probably not happen. I know. 뭐임? 뭔가 이터널 리턴에서 만드는 용어들 자체가 되게 이 악물고 만든 용어인 것 같아가지고 입에 별로 붙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 탑겜이랑 똑같은 용어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만들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억지로 만든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에 감기진 못하잖아. 수정? 네, 나쁘지 않죠? 아, 뭔가 입에 안 감기는 거. 아, 맞아. 대표적인 거. 와드방어. 감카무청. 자, 따라해보세요. 감카무청. 와드방어. 그러니까 다 와드방어를 하잖아요, 그거. 그냥 롤 자체가 사기라니까. 아이씨, 스크류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아, 오케이. 감카 자체도 그냥 와드라고 말해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입에 붙겠냐고. 비빔밥 재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특성은 괜찮아요. 원래 눈이잖아요. 특성은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음. 유일하게 제일 잘 녹아든 단어인 것 같아요.
아, 궁. 존나 웃긴 게 철권하던 사람들이요. 2D 격겜 옮겨가지고 그 초필 쌓이기를 다 레아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다 레이지 아츠라 불러요. 그 뭐냐, 연출 나오는 필살기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철지들은 2D 격겜 할 때 다 레아라고 부름. 네, 그런 거. 방금 진짜 개 뻔뻔한 막장 이지였네. 아, 안다. 헛, 둘, 셋! 레드 삐긴 듯? 아, 저 띄워야 되는데. 확정이야? 존나 미친 캐릭이네. 그리팅스. 헬로. 저건 살죠. 제가 피가 별로 없었... 피가 좀 있었으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럴걸요? 생각보다 드물텐데. 레오는 그거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커맨드는 똑같긴 하네. 뒤오른손. 뭐하냐 나. 뭐야 개꿀. 3-2-4? 3 발동 14에요? 그러네? 3 발동 14네? 상단이라서 안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14 중단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프레임표 봤는데 14더라고요. 근데 상단이라서 모르겠는데. 지렸다. 준내를 받겠다. 오케이. 아, 역시 신의 기술이야. 신의 기술. 짜잔. 신의 기술. 근데 레오 신의 기술 아닌 게 없음. 오케이.